안녕하세요. 미국 시민권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미국 시민권 셀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, 신청 단계 및 미국 시민권 시험 자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과정은 다소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 만큼 본인이 준비가 되었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일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말하고 싶습니다.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아주 역동적인 그런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. 여러분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. 미국 시민은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합니다.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번영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왜 고생해가며 미국 시민이 돼야 해? 하고 묻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당신의 처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미국의 정책이나 정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자신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으면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 그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.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아주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일 것입니다. 민주주의와 기회의 땅인 미국은 정말로 위대한 나라입니다.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.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한 가지, 바로 당신. 당신과 미래의 모든 시민들은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에 더욱 큰 힘과 헌신과 상상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